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어떤 유형의 사주가, 어떤 사주가 출세 자녀를 얻게 되는가, 출세하는 자식을 두게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출산태길의 허와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아이들을 출산태길을 해왔는데 정말 장점들이 많더라. 아이들이 오히려 출산태기를 해서 자라고 성장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안정되고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더라. 그런 면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 단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2-3일 그 태기를 주어도 2-3일 사이에 좋은 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럴 때 참 난감했다. 두 번째는 뭐냐? 좋은 날짜가 새벽 1시나 2시, 3시 혹은 밤 11시에 있을 때 한밤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출산태기를 잘 잡아가도 의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그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로망, 내가 과연 출세 자녀를 줄 수 있냐, 출세하는 자식을 어떤 유형들이 갖게 되는가, 이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태어나고 모레도 태어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자녀나 아니면 집안에 누구 아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느 시기에 아이를 두는 것이 좋은가 꼭 참고해 보시라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잘 둬야겠죠. 또 출산하면 얼마나 서로가 부부도 좋고 자식도 좋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신자진. 띠는 12개 띠가 있습니다. 12개는 어떤 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냥 신자신생이다. 만약에 부친이 아버지가 만약에 원숭이 띠에 해당이 된다. 원숭이 띠에 해당이 된다. 혹은 아버지가 쥐띠에 해당이다. 용띠에 해당이 된다 했을 때, 반대로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호랑이 띠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뱀띠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에서 출세하는, 크게 출세하는 자식을 두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면 원숭이 띠 했을 때는 자식이 태어난 해를 호랑이 띠로 잡아봐라. 호랑이 띠. 해. 아버지가 원숭이 띠라면 뱀띠 해에 자식을 한번 두도록 하라. 그럴 때 보편적으로 크게 출산하는 자식들이 나오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두 번째, 쥐띠에 만약에 아버지가 쥐띠에 해당이 된다면 자식을 어느 해에 두는 게 좋느냐? 토끼띠 해에 자식을 두는 것도 좋고, 닭띠 해에 두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말띠 해에 두는 것도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럼 또 질문을 하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예를 들면 호랑이 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랑이 띠라면 원숭이 띠에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닭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쥐띠에 해당이 되는 것도 좋다. 쥐띠에 자식을 낳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띠라면 소띠해에 태어나는 것은 참 좋다. 자식이 소띠해에 한번 태어나도록 해봐라. 출세 자녀를 두고 싶으면 이 시기를 참고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개띠해를 해봐라, 이걸 얘기해 주죠. 개띠해. 그렇지 않으면 양띠를 선택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이걸 제가 오랫동안 출산태기를 해왔고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 자체는 출산 태계는 우리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를 잡는데 그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이 해는 우리가 마음대로 임신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수가 있게 있는 경우 이런 때를 갖고 아이가 출산한 사람들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참 괜찮은 자식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죠. 이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여러 정말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이가 있습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죠. 손흥민이가 띠가 임신생 원숭이 띠입니다. 원숭이 띠. 원숭이 띠. 아버지가 어떤 띠에 해당이 되면 이민생 호랑이 띠에 해당이 됩니다. 이민생.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손흥민이는 여기에 띠에 해당이 되고 아버지는 여기에 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니까 아버지가 이 띠의 자식을 두니까 출세하는 크게 출세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 이걸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하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단 조건을 하나가 있다 이것도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박지성이가 박지성 축구 선수가 81년생 신유생에 해당이 됩니다. 신유생. 신유생. 그리고 그의 부친이 경자생 취띠에 해당이 됩니다. 경자생. 자, 여기도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이 띠와 해당이 관련이 있다 이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문제를 이왕이면 어차피 자식을 낳게 된다면 크게 출세를 한번 시키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보라. 모르고 낳는 것부터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왕에 내가 이때가 이런 상황이 들어왔다면 아 내년 정도 만약에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참고해봐라. 내년이 손때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때에 해당이 된다면 아 내년은 아이를 한번 낳을 필요가 있구나. 이걸 좀 참고해보라 이럴 때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버지가 이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띠 어느 해에 낳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용띠에 해당이 된다면 내년 소띠 해에는 자식을 한번 낳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아마 박찬호 선수도 여기에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용띠에 해당이 된다면 소띠해, 개띠해, 양띠해에 자식을 한번 두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 좋다. 우리가 태교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태교 없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참고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마무리 꼭 활용 점점 점을 하나 탁 찍어야 한다. 이제 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식띠가 강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년 신축년이에요. 신축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온다는 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극할 때 괜찮다 이걸 얘기해주죠. 이것은 자유 귀문과 자유 파에 해당이 됩니다. 파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이 자체에 훨씬 더 강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보다 강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만약 원수일 때인데 상대 예를 들면 이게 개사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때는 좀 약하겠죠.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면 원숭이띠에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가 원숭이띠에 해당이 되는데 개사람 힘이 약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했을 때 그 강한 기운이 아버지를 오히려 누를 때 거기에서 크게 출산한 자식이 나오더라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어떠냐? 효도하는 자식은 합으로서 삼합의 띠에 해당이 될 때 그 효도하게 자식을 효도하는 자식을 두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자 한다면 삼합관계를 보는 것이고 출세하고자 한다면 크게 출세를 시키고자 한다면 조금 전에 이해하게 한 대로 이런 식의 찾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 말은 뭐냐? 근거가 있다. 괜찮다.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믿지 마시고 믿고자 한다면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왕이면은 자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혹은 정말 출세하고 능력을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식이 자기에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명리학의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는 거죠. 명리학에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리학에서는 참 좋은 장점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사례를 얼마든지 제가 20개, 30개를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근데 그냥 너무 많이 해도 재미가 없고 오히려 그 퇴색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경우도 괜찮더라 이걸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집안에 좋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좋은 소식과 좋은 능력을 발휘할 때는 부모가 싸우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집안에 자식이 있는데 밖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면 부부는 오히려 싸우지 않을 거라서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다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가야겠죠. 부모도 좋고 자식도 밖에 나가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면 자신의 분신인데 분신이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동영상 올린 것은 혹시 주변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지금 용띠해 내년 소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용띠들은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약간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2탄으로 한번 올려서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